오늘 주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 소액주주만 600만 명, 이 완전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요즘 완전히 주가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6만 전자 간신히 넘어섰는데 계속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앉더니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한경 글로벌 마켓 저희 자매 채널에서 나름의 팬덤을 거느리고 유튜브 스타셨던 저희 황정수 기자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황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 얘기를 우리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 이제 애널리스트 시각에서 보신 분들, 교수님 시각에서 보신 분들이 예.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정말 생생한 취재를 하고 있는 우리 출입 기자 입장에서 예. 오늘 뷰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 알겠습니다. 조금 국뽕을 걷어내고, 우리가 뭐 예. 당위적으로 막 삼성전자 너무 잘 돼야 된다, 이거 말고, 예. 정말 주주 입장에서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초점을 맞춰서 좀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삼성전자 실적 올해 1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컨센서스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제시한 전망치를 평균 낸게한 2조 2,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 영업이익 네. 기준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80% 이상 급감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실적이 참안 좋습니다. 삼성의 그 핵심 제품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팔아봤자 매출도 적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두 번째로는 또 수요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실제로 뭐 TV나 스마트폰 이런 게안 팔리면서 삼성전자의 주문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영업 손실이 아마 1분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 정도에 달할 거다. 뭐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만 마이너스 4조 예, 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에서 한 2조 정도로 보는 거는 반도체에서 한 4조 원을 까먹어도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돈을 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에서 적지 않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규모의 문제일 뿐이고요. 네. 그럼 뭐 지금 재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쌓여 있는 그러니까 전체 삼성전자 재고는 한 5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게 지난해 3분기보다는 한 5조 원 정도 줄어든 수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TV, 스마트폰 뭐 이런 거다 합쳤을 때 그렇고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2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늘었습니다. 3조 원 정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재고 감소한 건 TV나 핸드폰 이런 네, 재고가 감소한 것이지 반도체는 더 늘고 있다. 늘었다. 3조 원 정도 늘었다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수치가 나오기 전에는 반도체도 좀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재고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원재료 재고가 있고 또 상품 재고가 있는데, 상품 재고만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6조 원이라는 금액, 뭐 29조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전체 재고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로 꽉 채워져 있을 만큼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반도체 안에서 디램하고 낸드는 각각 상황이 좀 다른가요? 사실 뭐 크게 봐서는 다 똑같이 안 좋고요. 근데 보통 그 우리 기자들이 많이 기사를 쓰는 게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을 쓰는데, 이게 트렌드 포스라는 그 시장 조사 업체에서 이렇게 매 분기, 매달 달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분기 때,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 때 가격이 한번 발표가 되면은 보통은 그 가격대로 이제 그 분기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네. 1월, 2월, 3월이 보통 이게 비슷한데요. 디램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 1.81달러였고 2월에도 1.81달러였고 3월에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낸드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올해 안에 좀 회복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올해가 지금 뭐 그러니까 3월인데. 3월인데 내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안에서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 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은 약간 희망 섞인 기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 초만 해도 사실 올 하반기에는 좀 업황이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좀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사실 수요가 꺾여서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있는 건데 한번 좀 살아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럼 이제 수요가 살아난다는 말인즉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를 사는 업체들,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PC 업체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서 조금이라도 더쌀때 빨리 살려고 또 주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좀 기대를 하고서 올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뭐 전쟁도 좀 끝나고 뭐 중국의 좀 코로나 봉쇄도 좀 풀리고 뭐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좀 소비를 재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를 하는 좀 예, 게 있습니다. 그 희망에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여러 조건들이 있는 예. 거네요. 그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예. 그 희망 섞인 기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뭐 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분들도 많이 만나 뵙잖아요. 대부분은 다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올해 반도체 가격 회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도 크게 좋아지진 어렵지 않을까. 근데 결국 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 시장에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으니까 이 재고를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투자도 많이 줄이고 실제로 생산량도 줄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고 재고도 이렇게 많은데도 생산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뭐랄까 그 시장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그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그래서 가격을 막 낮춰갖고 경쟁사를 죽이는 이런 치킨 게임이 두 차례 정도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예. 2007년도 때는 세계 2위 반도체 업체였죠. 그 키몬다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을 했었고 2013년도에는 엘피다 일본 업체였죠. 엘피다가 이제 망해서 결국에 마이크론으로 흡수합병되는 이런 네.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상 세 개 업체가 가점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 SK 그리고 마이크론 요 세 개 업체가 사실상 90% 가까이 갖고 가니까 네. 근데 여기서 치킨 게임을 한다? 누굴 죽일 거야? 하이닉스를 죽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인데 미국을 지금 반도체 이렇게 키우겠다 난리인데 저걸 네. 죽일 수도 없고 뭘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체 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치킨게임을 또 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줄지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차라리 감산을 화끈하게 하면 주가는 오를 텐데 네. 뭐 이거 주가를 일부러 안 올리나? 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치킨게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뭐 말 못할 그렇죠. 사정이 있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뭐 저번에 이제 뭐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얘기를 한 게 시장의 네. 기대와는 약간의 좀 괴리가 있는 얘기였죠. 시장에서는 화끈한 감산을 통해서 업계 전체가 같이 잘 사는 뭐 이런 걸 기대를 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도 공급을 줄여야지 시장의 공급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사실 뭐 수요보다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네. 걸 좀 기대했던 거네. 같이 네. 업황이 좋아지고 삼성전자는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투자 이어가겠다 계속 그다음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상의 뭐 감산은 사실은 인정은 한 겁니다. 아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네.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처럼 네. 정말 막 대놓고 막 감산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네. 네. 자르기 전에 투자를 네. 줄여서 감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에 외부에 팔기 위해서 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연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용 그 웨이퍼를 투입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시장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특정 라인에 뭐 오래된 장비를 신형으로 뭐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와중에 또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은근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자연적 감산 아니면 기술적 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면서 대신 아 우리는 그 경쟁사들처럼 대놓고 감산하진 않는다 이런 걸 하되 네. 투자는 이어가겠다 계속 작년과 네.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얘기가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치킨 게임으로 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정말 치킨 게임을 하려면 이런 인위적인 감산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감산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도 엄청나게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기자들이 처음에 막 이런 거 갖고 치킨 게임이라고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치킨 게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안재광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D램 시장에서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한다고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럴 네.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갈 상황도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투자를 계속 하겠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서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약간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사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좀 뒤처진 업체들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 점유율도 많이 차이가 나고 상대도 안 됐구나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마이크론이나 네. SK 하이닉스 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시겠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수율하고 이제 투자 규모 그다음에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1A 나노 D램 뭐 1B 나노 D램 뭐 이게 다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이 세 개 모두 다 경쟁사들을 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술 관련해서는 많이 좀 따라잡히고 오히려 더 경쟁사들이 더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많이 높이는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뭐 들어보셨죠? 네. 뭐 128단, 뭐 172단, 뭐 192였단. 건물같이 올라가고 있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물처럼 이렇게 저장 공간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 경쟁이 치열한데 이 경쟁에서는 사실 한 1, 2년 전부터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디램과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뭐 챗GPT에 쓰이는 뭐 HBM 디램이라고 뭐 최신형 그런 디램이 있는데요. 네. 디램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대용량 처리를 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디램인데 이런 거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좀 사실상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더 R&D에 투자하고 시설에도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격차를 벌리겠다 이거거든요. 일단 벌려놓고 나중에 뭐 내년이 됐든 뭐 올해 하반기가 됐든 뭐 그거는 저도 뭐 사실 예측하기 힘들지만 내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호황이 왔을 때 삼성전자는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는 거죠. 최태원 회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말씀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렇죠. 이게 삼성이 뭐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네. 했다가 이제 호황기에 내가 이걸로 뭔가 확 어닝 서프라이즈를 네. 기대를 하고 이런 거가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 네. 지금 사실 반도체 시장 상황이 그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서갖고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한 상황에서 이게 막 먹힐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되지 않는 이 올해 상반기 만약에 하반기까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대규모 적자를 계속 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실적도 전체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주가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리 주가가 좀 내려왔다고 해도 막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네. 그런데 만약 아까 우리 저희가 막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소비가 막 살아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이러면 삼성전자 납품이 늘겠죠. 뭐 이런 상황이 오고 뭐 PC 수요도 살아나고 AI가 더욱 고도화돼서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지고 어떤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확 튀는 계기가 되면은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기업들이 더 크게 확 튈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안 줄이고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걸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송영창 기자 얘기처럼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삼성이 지금 주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예, 시스템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인데 예. 이재용 회장이 2019년에 그 직원들한테도 비전을 밝혔죠. 2030 비전 밝혔는데 예. 그때 TSMC 잡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1등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4년 지났는데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졌죠. 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보니까 TSMC가 50% 중반대의 네,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삼성은 네. 기껏해 2등이긴 하지만 아주 큰 격차로 15%, 16%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뭐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 한 3, 4곳 합치면 한 10% 되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내요. 그리고 또 주가 측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잘하니까 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딱 내야지 이게 주가가 팍 올라서 이 5만 원대에서 막 10만 원 넘어가고 의미 있게 반등할 네. 것 같은데 네. LG처럼 화끈하게 스마트폰 접어버리고 네.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냥 애플로 경쟁하지 말고 애플 입장에서도 TSMC만 주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이거를 삼성한테 분담해서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 텐데 야 그러면 그냥 야 핸드폰 이런 거 하지 마라 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은 어디까지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현실성 있는 말입니까? 핸드폰 접습니까? 접는 건 사실 뭐 우리 안재강 선배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계속 적자를 냈었거든요. 뭐 몇 년째 계속 그 LG전자 스마트폰에 적자를 냈던 상황에서 접었던 거고 삼성은 그래도 계속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애플하고 경쟁하는 기업이고 주요 매출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접는 건 일단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우리 안재강 선배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요. 예.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일단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메모리 시장이 3이라고 그러면 비메모리 시장은 7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시장이 크고요.
그중에 핵심이 파운드리인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2019년에 당시 부회장이 뭐 2030년까지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뭐 100몇 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TSMC는 1980년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했던 업체고요. 두 번째로 모토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가 모토거든요. 사실 애플이나 뭐 퀄컴 입장에서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이제 설계를 주고 생산해달라고 맡기면 혹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뭐 이런 거 만약에 잘못했다가 걸리면 이제 소송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 어쨌든 간에 일단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1순위가 TSMC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기술력인데요. 아, 기술이 중요하다?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을 하고 반도체를 만들고 애플하고 경쟁을 하고 뭐 그래도 기술만 좋으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TSMC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 기술 자체가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런 다른 우려보다도 예, 그러니까 기술력의 네. 속도가 네. 뭐 3나노 공정을 먼저 했다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수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율 그러니까 얼마나 분량이 네. 적게 나나 반도체 원판을 만들어서 네. 반도체를 이렇게 회로를 새겨서 찍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100개를 원판에 새겼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개가 분량이고 50개만 쓸 수 있다 이러면 누가 고객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파운드리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TSMC처럼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이 원판에 칩을 잘라서 그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판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을수록 그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문한 그 기업 입장에서도 네. 손해인 거죠. 원판은 어쨌든 똑같은 돈 주고 받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한 80개는 나와야 되는데 30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근데 보통은 한 70, 80% 정도 되면은 네. 괜찮은 수준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TSMC는 어느 정도 나와요? TSMC는 한 70, 80%로 이렇게 알려져 그 비슷해졌네요,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계속 자기네들의 그 수율이 이제 상업적인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수치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수율이나 뭐 이런 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TSMC하고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재광 선배가 엔비디아의 뭐 젠슨 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네. 네. 자기네들 칩을 이제 주문을 줘야 되는데 생산해달라고. 10개, 8개 양품을 만드는 업체에다 줄 거냐, 아니면 뭐 한 4개만. 아, 당연히 8개 네. 잘 만드는 회사 네. 주겠죠. 일단 수율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웨이퍼를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3개밖에 안 좋다고 하면 좀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이 3개도 네. 진짜 좋은 거 맞아?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삼성전자에서 그 8나노 GPU를 예전에 생산을 했었는데 한때 시장에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GPU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엔비디아 GPU가 그래서 시장에서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하고 뭐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삼성전자 이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게 TSMC는 파운드리에만 50조를 투자합니다. 삼성전자도 네. 뭐 50조 원을 투자하는데 이거는 다 합쳐서 50조입니다. 아, 메모리, 비메모리 다 네, 합쳐서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한 10에서 15조 정도입니다. 아...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어쩔 수 없는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에 대한 너무 엄청난 기대를 좀 낮추고 한 2위 정도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나중에 이제 또 따라잡는 뭔가 그래도 회장님이 2030년 1등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해야죠. 아,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물론 기자들도 일조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에서 수주했을 때 막 엄청 크게 기사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뭐 그런 거 크게 쓸 만한 거리는 됩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 때문에 혹시 투자자분들이 아, 이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TSMC랑 진짜로 뭐 경쟁하는 수준에 이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많이 보조금을 줄 테니까 공장 지어라 이러는데 그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뭐 초과 이익 환수제? 네. 이건 뭐 재건축이야? 막 무슨 저도 네. 그리고 뭐 기밀도 뭐 보여주고 네. 네.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 뭐 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 게 물론 뭐 돈 받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거 보니까 작게는 수천억 원 1년에 많게는 뭐 몇조 원 정도 받는 수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 미국을 방미해서 네, 그 문제를 갖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네,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그게 삼성한테 좋은 겁니까? SK한테 좋은 겁니까? 일단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고 지어주는 대신 뭐 한 3조 원 주겠다 이러면 그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건 뭐 땡큐지 뭐. 네. 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삼성이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는지부터 보면은 사실 국내 평택이나 이런 데 많이 지으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왜 미국을 가기로 했냐. 이미 오스틴에 공장이 있기도 했었고요. 파운드리 공장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 이제 조금 약간 잊혀진 인물이긴 한데 이제 잊혀지지 않아요. 요즘 다시 라이징하고 있어. 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사실 네. 지금 바이든이 뭐 반도체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가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뭐 미국에 이렇게 불려가고 막 이래가지고 압박을 받고 그래서 결정한 게 이제 테일러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보조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은 꼬셨던 거고요. 근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3조 원 뭐 정도 오케이 주면 좋죠. 사실 삼성전자한테 큰 돈은 아닙니다. 뭐 라인 하나에 20, 30조씩 투자하는데 그 3조 원 뭐 안 받아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영업 기밀을 내놔라.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미국 기업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요건입니다. TSMC도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건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또 좀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게 미국에서 이렇게 길을 쓰고 사실 전 세계의 큰 형님이자 어떻게 보면 깡패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라 그래서 미국에 투자로 갔고 보조금 준다 그래서 받기로 했는데 조건이 안 좋아서 아 우리 안 할래 안 받겠다 백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 미국이 사실 우리가 뭐 우방이고 동맹국이고 뭐 좋지만은 경제적인 거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양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그 반도체법의 핵심은 뭐 지금 IRA도 그렇고 중국에 투자한 네. 것도 지금 문제가 생긴 네, 상황 그렇죠, 이미 그렇죠. 기투자한 것까지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거 뭐 중국 공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준다 그 조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영업기밀을 달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익을 나눠야 된다 이거 말고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이제 안전조항인데 거기에 이제 위험국가 자기네들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 국가 뭐 중국이라고 안 적었지만 중국입니다. 네. 여기 10년간 뭐 10년 이상인지 10년간인지 저도 정확히 문구를 봤는데 최소 10년간 뭐 최첨단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조항을 걸어놨어요.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한테 중국에서 빠지라는 거거든요. 뭐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 송영창 기자 말처럼 삼성전자가 그 시안에 랜드플래시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시설 투자로 들어간 돈만 33조 원이고 여기다 뭐 직원들 보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 한 50조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공장을 이제 물론 뭐 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못 하니까 뭐 옛날 제품만 계속 생산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규제가 계속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자주 중국에 가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그 시장이에요.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코로나로 막 봉쇄됐을 때도 전 세계 뛰어가고 예, 바로 갔던 그렇습니다. 데가 시안 공장이었잖아요. 예. 왜냐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낸드 플래시는 다 중국에 팔립니다. 근데 그 비중이 4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계속 중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저렇게 나오면 사실 중국에 더 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진짜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이 미국이 뭐 반도체 규제를 없애버리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세요. 지금 뭐 방향성이 잡힌 상황에서 네. 그런 거는 불가능할 네, 것 그렇죠. 같고 하다못해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네. 기조가 바뀔 수는 없죠. 네.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더 심해지면 네. 심해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은 사실상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버리고 가야 버리고 갈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제 생산을 버리는 것과 네. 거기서 판매를 버리는 그렇죠, 것은 그렇죠.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유 가치 원유도 네. 뭐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 수입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반도체가 필요한데 예.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근데 너 뭐 우리가 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너네 안 사갈 거야.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이재용 회장이 지배 구조가 좀 약하잖아요. 아,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대로 굉장히 약하죠. 네. 근데 이제 가족들까지 다 합쳐도 어머니 뭐 동생들 다 합쳐도 5% 수준이고 네. 이재용 회장 사실상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예. 지배하고 그렇죠. 있고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면서 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5% 정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합치면 10%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요 계열사들이 한 또 10% 갖고 있으니까 다 합치면 한 20% 되니까 예. 뭐 이 정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 안을 들어가 보면은 삼성생명과 화재는 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고 예. 그러면 이걸 결국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아.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출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뭐 지금 뭐 지분을 더 늘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상속세가 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네. 다 그 일가족들 네, 다 합쳐서 12조 원이고 네. 이재용 회장 것만 따져도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바로 못 내서 10년 연납으로 예, 연납으로 네. 했는데 지분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우리 안지광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상단에 있고요. 한 18% 정도 지분 삼성물산에 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한 18% 정도 갖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배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삼성의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구조를 그냥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8.5%고 이 삼성생명을 삼성물산이 19% 갖고 있고 네. 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접 지배하는 게 사실상 뭐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일단 이 구조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이 사회의 우호 세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예를 거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블랙록 예. 같은 큰 손들. 그렇죠. 그래서 배당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M&A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머지않아서 뭐 반도체 관련된 M&A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신기술 관련된 M&A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팹리스라든지 삼성이 안 갖고 있는 그렇죠. 기술들. 그러니까 팹리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AI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그 반도체 영역 중에 삼성에 네.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M&A를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또 주주들한테 어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좀 올라야 이재용 회장도 우호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본인도 좀 배당 많이 받아야 네, 그렇죠. 또 이 배당금으로, 배당금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네. 상황이라서 어쨌든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면서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 배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이런 걸 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런데 관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생명법이라고 뭐 박용진 야당 의원이 이제 네. 발의한 건데 이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끔 강요하는 법입니다. 지금 네. 너무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 것도 제기가 되는데 이거 사실상 쉽지 않고요. 네. 몇십 조 들어가는데 돈도 일단 없고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를 팔아서 현금을 갖고 산다고 해도 이걸 사는 순간 지주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 지분을 팔아서 실탄을 마련하고 이게 시나리오로 네. 얘기하자면 네. 그걸로 삼성 전자 주식을 삼성 생명에 갖고 있는 또. 그걸 산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죠. 요건 한번 생각해 본직하고 예, 예. 본직한 얘기인데 이것도 네.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은 자동으로 지주회사가 돼버립니다. 지주사법에 네, 의하면 지주사법에 의하면은 네. 한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네. 이 모회사의 자산 총액의 50%가 넘으면은 그냥 강제로 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네. 지주회사가 돼버린 삼성물산은 자회사로 된 삼성전자의 주식을 30%까지 사야 됩니다. 30%. 예. 그래서 이제 이 삼성생명법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뭐 삼성전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 법이 통과돼야 삼성의 지배구조가 더욱더 좋아지고 삼성 주주들한테 좋아진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갖고 밀고 있는데. 네. 야당 안에서도 사실 뭐 동조하는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사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사실. 네. 뭐 바겐세일 하는 거 아니냐. 아. 네. 지금 삼성전자 뭐 가전을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황정수 기자의 이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반도체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진 게 제가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데 이게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네. 뭐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기본이거든요. 삼성의 메모리는 기본이다. 앞으로 뭔가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될지가 저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기본이다. 이제 네. 메모리 반도체는 파운드리가 진짜로 TSMC를 이기거나 아니면 뭐 AI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획기적인 걸 내놓거나 아니면 정말 스마트폰이 애플을 잡거나 뭔가 그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황정수 기자. 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아유 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